이곳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 여객터미널입니다. 저희는 자차로 울릉도에 들어가기 위해 가능한 썬플라워호에 탑승했는데요. 편의시설로 코인 노래방이 있어 4시간 반 동안 별 지루함 없이 사동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날씨가 무척이나 좋았는데요. 이곳에서는 수심 6m 울릉도 깊은 바닷속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패류와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군것질도 해봅니다. 모노레일을 타고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해안선을 따라 오르다 보면 10대 비경인 아름다운 태아 항목의 정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새벽 5시 20분 울릉도 그림 같은 일출을 보러 왔는데요. 이곳은 도동항에서 저동항 촛대 바위에 이르는 울릉도 동쪽 해안을 따라 조성된 해안 산책로입니다. 이곳에서는 울릉도 오징어 대부분이 취급되는 곳으로 싱싱한 오징어를 바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. 10마리의 위력, 남은 오징어회를 응용해볼까요? 울릉도의 하이라이트, 독도행 배에 탑승합니다. 미리 준비한 태극기로 인증샷도 찍어봅니다. 그런데 비가 오네요. 생각보다 센 파도로 인해 내려서 독도 땅은 밟지 못했지만 배에서나마 아쉬움을 달래봅니다. 이곳은 울릉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3대 비경인 관음도입니다. 삼서남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. 관음도 다리도 건너봅니다. 잠시 독도 기름 넣고 가실게요. 이곳에서 스노클링을 할 건데요. 에메랄드빛 물 색깔을 보니 해외에 온 듯 착각하게 만드는데요. 본격적으로 바다 구경을 해볼까요? 깜짝 놀랄 만큼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했는데요. 오늘 스노클링 할 만하네요. 마치 한 마리의 바다 거북 같죠? 무얼 보는 걸까요? 돌틈 사이에 이렇게 많은 꽃게들이 살다니 역시 청정 지역이군요. 허기진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? 울릉도 버스가 참 귀엽네요. 다음날 울릉도를 떠나기 전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일출을 보기 위해 저동항 촛대 바위를 찾았는데요. 이런 일출을 또 볼 수 있을까요?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.